길채와 소용초 씨의 이야기는 복잡하고 예기치 못한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용초 씨는 뒤죽박죽인 상황에 얽힌 캐릭터로 등장하며 그녀의 행동들은 불안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길가 하자인 길채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이혼하고 나온 장도를 팔며 궁안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힘들게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에서는 소현세자의 사망과 관련된 살약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청나라와의 관계에 따른 것으로 소현세자를 왕에 올리려는 의도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소현세자의 비는 소조씨와 김자점에게 누명이 씌워져 사약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조씨와 이정민 간의 저주사건도 등장하며 이들 간의 복잡한 인간관계가 뒷배경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길채와 소용조 씨는 서로를 이용하고 상황을 조종하며 긴장한 상황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길채는 장도를 사용해 세자의 귀국을 언급하며 소용조 씨에게 접근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용조 씨의 반응이 불분명합니다. 또한 길채와 소용조 씨의 음모가 저주 사건과 얽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그들의 계획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인조는 소용조 씨의 의도와 복잡한 엮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살약 사건과 저주 사건은 모두 소용조 씨와 연관되어 있으며 그들의 음모가 어떻게 풀어지게 될지는 앞으로의 전개에서 밝혀질 사안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길채와 소용조 씨, 인조 등의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기대되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집니다.